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 업계가 가족이 많은 아파트 상권 특성을 살리고 고객 체류형 콘텐츠를 추가한 체험형 매장으로 속속 리뉴얼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마트는 용인 죽정점을 오는 8월 스타필드 마켓시안의 명칭으로 개편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울산점을 메가푸드마켓 28호점으로 세단장에 나섰는데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식품, 비식품 매장을 1층으로 통합해 고객 쇼핑 동선을 추적화했습니다. 롯데마트 의왕점의 경우 1, 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식품과 비식품을 1층으로 통합해 총 1,400평 규모의 원스톱 쇼핑 매장을 구성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 오픈한 의왕점의 경우 풍부한 먹거리 중심의 그로스리 전문 매장입니다. 그 외에 문화센터, 다이소 등 고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갖춘 몰 형태의 매장입니다. 롯데마트는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자주 가고 싶은 매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트업계가 리뉴얼에 나서는 배경에는 소비 부진과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슈입니다.